자, 24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1번. 질서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통지하죠. 사전 통지. 왜? 의견 들어보게 한다. 숫자는 10일이죠. 10일 이상의 기간에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하는 것이겠죠. 1번. 5. 2번. 요거는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판례는 거의 없는데 유일한 판례가 뭐 있습니까? 제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 행위를 했다.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할 때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지. 그런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질서 위반의 규제법 7조에 신설되어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원에서 뭐 해야 됩니까?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행위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 행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열심히 주장하고 있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법원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아야 하는 건 아니다. 이게 그래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급심 법원 판사들이 기존에 하던 대로 뭐야? 고의 과실에 대한 판단을 안 하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이건 뭐야? 판사들 재판 잘못다. 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질서 위반의 규제법 신설되면서 이제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과실이 요구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고의과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다. 이게 틀린 거죠. 정답은 2번. 이것도 교재에 보시면 판례사원이 있고 문제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660페이지에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뭐 3번, 4번 조문 그대로죠. 이 신청은 며칠? 60일 안에 이 신청. 뭐 숫자들은 늘 나오는 것이죠. 4번 이거는 뭡니까? 행위와 과태료 부과 처분 확정된 후 뒤에 법이 개정됐다. 이때는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질서 위반의 규제법 3조 3항이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뭐 나머지 지문들은 우리가 숱하게 봤던 것이죠. 이번도 군문 모의고사에서 제가 요 내용 지문 그대로입니다. 군문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했던 거죠. 1번이죠. 군문 모의고사 10회에서 17번 그 지문 그대로 나왔죠. 내용을 살펴서 따져봐야 돼요. 맞는 지문인데 따져볼 필요 없다. 틀리게 나왔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요거 여러분들도 또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